안녕하세요, 미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런 굿즈를 만들고 있어요. 왜냐면 내일 공연을 할 때 이 굿즈를 사용하기 때문인데, 여기 볼펜도 있어요. 보여요? 이거를 제가 내일 팔려고 이런 식으로 인쇄를 다 해왔어요. 근데 이게 원래 재단이 다 되어야 있어야 하는 건데,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재단까지는 지금 못하고 제가 가위로 자르고 있거든요. 자르는 소리 ASMR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예, 가까이 오세요. 자릅니다. 여러분, 소리 좋은가요? 나 되게 잘 자르는 것 같아. 자,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, 정말 ASMR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?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? 여러분, ASMR 채널 많이 보셨나요? 저는 잘 모르는데, 막 귀처럼 생긴 스피커를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본 것 같아요. 비싸 보이던데. 이런 프린트 하나하나가 정말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정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몰랐어요. 여러분, 종이 자르는 소리 좋으신가요? 와서 이거 좀 잘라주래요. 제가 이렇게 한땀한땀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재고가 남아서 제 방에 쌓이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공연 와서 공연도 보고 배지도 사고 볼펜도 사고 아이씨 이러면 영상에서만 접했던 이 댓글로만 접했던 이제 서로의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 그러신가요? 8시거든요, 공연이. 왜 8시로 했냐면 여러분들 회사 나왔던 일이 끝나고 넘어오는 시간 생각해서 약 8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수요일에 하는 이유는
수요일이 제일 힘들다고 들어가지고. 회사 다닐 때 수요일 넘기면 산 하나 넘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. 제가 수요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왜냐면 수요일 날 이렇게 공연 보고 힘내서 나머지 한주더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요일로 하게 되었고. 공연이 30분밖에 안 해요. 그냥 빨리 보고, 빨리 가라고. 힘드니까. 빨리 보고, 빨리 가시라고 제가 30분만 하고. 12월 25일 날은 1시간 반 공연을 합니다. 그때는 휴일이니까 1시간 반을 하기로 했어요. 그때는 얘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, 많은 노래 들을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. 오셨으면 좋겠네요. 합정역에서 되게 가까운데, 걸어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. 후딱 보고 집에 가셔서 이불 속에 들어가시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위질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? 이렇게 방송 ASMR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맞죠? 이 가위질 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. 아,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예, 말도 천천히 하고 작게 하다 보니까 평온해지네요. 귀찮아.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?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.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. 귀찮아. 자, 이제 다른 거 잘라볼게요. 다른 거. 이런 거 잘라볼게요. 이거는 볼펜 밑종이거든요. ASMR 해보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도소곤소곤 얘기해야 되는 건데.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?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요? 종이 자르는 소리 괜찮으세요? 뭔가 자르는 게 빨라졌어. 이 일이 많나 봐요. 그리고 되게 지금 일자로 잘 자르고 있어. 이렇게 만져보면 한 개도 거슬리는 게 없어. 잘 자르고 있죠.
여러분, 여러분들이 제 공연에 와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아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만나서 물어보셔도 되고,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뭘 먹고 사시냐, 혹시 건물이 있으시냐, 이런 것도 괜찮고. 건물 없어요, 근데. 아이디어는 항상 어디서 얻으시나,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. 아이디어는 그냥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. 맨날 잡다한 생각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요상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, 아니야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되고. 형제가 있느냐, 아니면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, 싫어하는 음식, 좋아하는 음식,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자르고 저의 지문이 잔뜩 묻어있는 이 굿즈를 사셔서 사무실에 꼽아두시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시면 아주 아주 멋쟁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멋져보라. 제가 이번 노래 뮤직비디오를 모두 크레파스로 그렸거든요. 이유는 컴퓨터로 그림 그릴 줄 몰라서. 손으로 그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. 저는 뭐 개이득이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질감의 그림을 컴퓨터로 그리고 싶어요. 그러면 파일상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데, 이 그림들은 제가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. 핸드폰으로 찍어놓긴 했는데 요새 핸드폰 화질이 아주 미쳐버렸어요. 인쇄소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스캔한 거냐고,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스캐너가 없다고 해서, 어? 핸드폰으로 찍었는데요? 이러니까. 핸드폰 정말, 요새 핸드폰 한 번 더 칭찬을 하시더라고. 요새는 카메라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핸드폰이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. 슝.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인스타에 태그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러면 제가 저의 삶의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저의 음악을 들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의 에너지를 또 얻고, 너무 윈윈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무튼 여러분, 오늘 가위 자르는 ASMR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. 내일 공연 꼭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래요. 그럼 안녕. 안녕.